이렇게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구나. 다들 잘 지냈는가? 나도 저 세상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다. 네,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신가요? 저 누군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코스프레 컨테스트 사회를 맡은 제너스의 갈프스의 성우 남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2019년 팬페스티벌 첫날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코스프레 콘테스트의 막이 열렸습니다. 아, 정말 아침 일찍 다들 오셔가지고 즐기고 계시잖아요. 참, 네, 저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아닌가요? 자, 이번에도 코스프레 콘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모험가님들이 직접 의상을 제작해서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017년 팬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모험가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심사를 통해서 완성도, 차별성, 퍼포먼스, 호응도를 채점해서 대상 1명, 빛의 전사상 1명, 취향 저격상 1명, 번뜩상 1명, 이렇게 4분의 수상자가 정해지게 되고요. 각 부문 수상자분들에게는 스페셜 리워드와 해피머니 상품권이 전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심사를 해줄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에 보시면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앉아계신데요. 한 분씩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까 가볍게 인사하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시다 나오키 프로듀서님. 두 번째 소켄 마사요시님. 운영 프로듀서 최정혜 실장님. 끝으로 로컬라이즈 디렉터 코지 폭스님. 네, 이렇게 다양한 각국의 또 심사위원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채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모험가의 경우에는 대상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상금이 주어지니까요. 와우, 오우,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과연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12명의 모험가들이 선사해 주시는 더욱더 멋지고 화려해진 2019년 코스프레 콘테스트, 나 제노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다. 그래, 잘 지냈느냐? 네, 퍼포먼스 곧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예쁘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우. 어우, 심사위원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네. 와우. 이어지는 2번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자의 공전 에다 참가번호 5번 나와주세요. 사연들에게 다가가네요. 낯을 쓰면 안 돼! 안 돼! 선물을 볼까요? 자그마해서 보이지가 않는데 나중에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뭘 줬는지. 자, 에다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타워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반가워하실 NPC입니다. 사연들에게 하네요. 또 어필을 하기 위해 뭘 드릴까요?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벌써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작 참가번호 7번 나와주세요. 역시 주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피부는 와. 심사위원들에게 발차기를. 자, 점수에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벌써 일곱 번째 참가자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참가자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생일 축하한다! 장글렌 나와주세요! 자, 여덟 번째 장글렌에 이어서 아홉 번째 참가자 소개 드릴게요. 신규 직업 무도가입니다. 9번 나와주세요. 아름답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아홉 명의 참가자가 나왔고요. 이제 세 분의 참가자만 남아있습니다. 열 번째 참가자 야시톨라 나와주세요. 와우. 또 다가갑니다. 오늘 심사위원분들이 바쁘시네요.
네, 참가 번호 10번 야시톨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의 참가자 남았습니다. 참가 번호 11번 알파편포 오메가 F 나와주세요.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오메가 M 나와주세요. 두 오메가가 등장해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알파편 오메가 M. 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12분의 코스튬 플레이어분들을 만나봤고요.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실 동안에 제가 중앙에 가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가 번호 1번이었죠. 아유, 이렇게 만났구나. 자, 요추의 특유의 도도한 표정 굉장히 아까 보여주긴 했지만 요추의 하면 또 특유의 도도한 표정이 또 있잖아요. 네, 한번 카메라 클로즈업 지금 보이시죠? 네네. 도도한 요청 표정 한번 해주시면 지금 보면 본인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네, 여긴가? 저기네요, 저기. 도도한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다시 한번요. 자, 우선 네. 자,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거? 이건 세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세 달 동안,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아 정말. 네, 마이크가 왔네요. 네, 이제 마이크를 한 분씩 네, 여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집는 분도 계실 수 있나? 아, 다 손은 있고 오늘 손은 있군요, 다. 네. 파이널 판타지 14를 플레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오픈 때부터 했습니다. 오픈 때부터? 와. 자, 그러면 요추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주변에서 조금 닮았다고 해주셔서. 아, 요추유가 닮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노스가 인정한다. 자, 좋은 심사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제가 살짝 옆으로 와주시면 제가 옆으로 이동할게요.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제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참가자분입니다. 알리제 레베류, 알리제 또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알리제를 또 하게 되셨는데 알리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너무 좋아하기 초반부터 좋아했었는데 홍련 때 장군님의 면모가 아주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 공통 질문. 그럼 알리제 준비하는 데 또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작 기간? 두 달 반, 세 달 정도 네.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달 반 동안. 자, 뭐 컨셉이 굉장히 또 이 들고 있는 또 장구들이 많은데 제작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특히 뭐 신경 썼던 부분이 있나요? 일단 알리제가 네. 옷이 생각보다 많이 좀 조각조각이 나 있어서. 그거를 많이 좀 합치는데 많이 좀 어려움을 있었는데 그거랑 검도 네, 검이 대단해요. 네. 이렇게 죄송 프레기 하네. 이렇게 의문의 공격을 당한 네. 검 네, 프레이가 공격당해 아파하고 있어요. 디테일 같은 네. 거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오,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셨네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알리제도 좋은 또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번호 3번이었죠? 네. 암흑기사 NPC 프리를 해주셨는데, 네. 아쉽지만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 또 암흑기사를 했으니까 또 이 질문 해봐야겠죠? 암흑기사 퀘스트를 하면서 어떤 스토리에서 가장 공감됐었어요? 다들, 아, 들리나요? 아, 네.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아, 통역해주겠다.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자, 제작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셨나요? 굉장히 또 갑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무기랑 같이 제작을 한 네 달 동안 했어요, 회사 다니느라. 근데 제가 이제 무기를 만들다가 과로로 열병이 나는 바람에 무기를 만들다가 쓰러져서 결국에는 무기를 못 만들어서 결국에는 옷만 두 달 반 걸렸어요. 자, 그만큼 아픈 만큼 또 이렇게 좋은 무대 보여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라면서 옆 분께 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오, 한국 의상이에요. 네, 동방미의 의상. 그럼 동방미의 의상을 선택하게 되신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한복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나온 의상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왜 놀라시죠? 네, 모두가 놀라는 이유는 같은 건가요? 네네. 자, 게임에는 파판에는 네, 국경도 성별도 유저도 다 우리는 네,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 굉장히 멋졌고요. 네, 그래서 의상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직접 얼마나 걸리셨는지. 제가 6월 달부터 제작을 했고 제가 9월에 한번 예선 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치마를 새로 제작해가지고요. 그럼 제일 좀 중점 뒀다, 제일 힘들었다 이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그 원단 선택이랑 안에 디자인할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옆에서 만져보니까 통풍 제로. 네. 겨울에 굉장히 따뜻할 것 같은 옷인데 그래도 지금 오늘 많이 선선한 편이라 다행히 좀 땀은 다들 많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자, 옆 분께 마이크 주시면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망자의 궁전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 에다. 자, 근데 굉장합니다. 아까 제가 안내드렸는데 2017년 코스프레 콘테스트에서도 에다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신 분 계세요? 있다, 많이 계시다. 네. 자, 또다시 에다를 고르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 우리 요시다 PD님께서 저한테 그때 칼을 겨누셨었거든요. 그때 잊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러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칼을 겨눠서. 아,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있는데 아까 참가자분들이 종종 심사위원분들께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에다 씨라고 부를게요. 에다 씨만 뭘 드렸는지, 조그만 걸 드렸는데 뭐 주신 거예요? 아, 언약바지인데요. 네. 몸을 받아가야 돼가지고 제가. 아, 그랬구나. 다들 궁금하셨죠? 뭐 조그만 게 나와서 저도 못 봤는데 그거였구나, 역시. 자, 과연 요시다 씨에게, 요시다 님에게 또 어떤 어필이 됐을지 좋은 결과 있기를. 그러면 의상에 대해서는 뭐 지금 더 보완하거나 또 추가로 해서 뭐 정리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사실 그 네. 예전 옷이랑 이제 변신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까 저기서 벗고 와가지고요.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뭐 좋은 이미 반응이 있었고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6번 참가자분이셨죠? 아우, 크리스탈 타워의 그라하티아. 자, 의상이 또 의상부터 소품부터 굉장히 다양하죠. 또 티아가. 근데 어떻게 제작 기간이나 또 힘들었던 점 있으셨어요? 딱히 막 각오했던 거, 네. 각오하고 했던 거라 그렇게 힘든 건 각오했는데 네. 손바느질 하느라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이거 들어봐도 될까요? 얼마나 무겁나요? 아, 가벼워요. 아, 재미가 없었네요. 네네. 아까 이게 굉장히 들어보고 싶은 게 여기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라하티아. 자,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심사평가가 끝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남은 분들께 질문 하나하나 잘 드려볼게요. 네, 제노스의 평소 음성이 이렇습니다. 성우가 좀 약간 다른가요? 너무 스윗한가요? 그러면 제노스처럼 물어봐줄까요? 한번? 참가번호 7번 극주작 토벌전의 주작이구나. 자, 여기 질문이 써있구나. 주작의 견신 획득 여부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겠는가? 자, 네. 무서워. 네, 죄송합니다. 자,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여기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 등 장식에 대한 질문이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 발차기를 하셨는데도 안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던데 무겁거나 뭐 좀 여기 보면 지금 라이트도 다 지금 LED가 돼 있어요. 뜨겁거나 무겁거나 하시지 않은지. 네. 사실 이게 되게 얇은 관으로 두 개를 연결해놨는데 네. 정말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어깨 뼈가 너무 아픈데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힘들었던 부분이 네, 어디가 제일 그래도 힘들었다, 까다로웠다, 아니면 중점을 뒀다? 제가 갑주를 완전 처음 만들어봐서 그래서 만드는데 좀 갑주만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고 그 사실 이 지금 주작, 보이시는 주작 저희 미니 주작을 어제 완성을 했어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 4시?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우, 너무 네. 아픈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주작. 네, 감사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친구의 목소리를 담당했으면 하는 성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은 욕심을 내는 캐릭터입니다. 장글렌, 장글렌. 자, 근데 보내준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모험가들의 인생을 싹둑싹둑 잘라주는 천재 미용사다. 자, 여기서 인생을 잘라준다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린대요. 근데 내 그 네. 퀘스트 대사 메인 퀘스트 대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뭐 음성을 제가 한번 그러면 참 네, 제작진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들렌 성우 없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아쉬워요. 네, 장들렌 성우가 시급합니다. 네. 어쨌건 장들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머리가 굉장히 너무 장들렌스럽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 직접 다 하신 거죠? 완전 다는 아니. 가발 아니죠? 아니, 가발이죠. 가발이죠. 네. 근데 가까이서 보면 가발티가 꽤 나기도 하는데 가발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혹시 본인 머리인가 해서. 아닙니다. 네. 자, 제일 중점을 둔 포인트가 어디셨나요? 제작할 때. 근데 제 옷이 어렵다고 생각했었었는데 다른 분들 보고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네, 장들레는 이 질문보다는 굉장히 여러분들도 또 원할 만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요청이 걸어올 때 너무 장들레스럽지 않았어요? 여기 살짝 한 번만 여기 짧게 워킹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고 싶어서 나 너무 좋았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짧게 멀리는 좀 그럴 테니까 앞에서 네 등장할 때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여기는 잘 보이지도 않았겠다. 잠깐 살짝 옆에만 보시면 등 뒤에 가위가 있어요. 안 파진다. 빼면 안 되겠다. 디테일이 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 소개해드려야지.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직업 기대되시나요? 아, 우리 무도가 아우라로 참가해주셨는데 아우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아우라가 빛납니다. 네, 아재 개그인가요? 자, 5.0이 되면 어떤 직업을 제일 먼저 키우실 거예요? 저 음유신 네. 다음에 무도가를 키울 예정입니다. 음유신 다음에 자,
의상에 포인트를 주셨거나 뭐 중점하셨던 부분이 어디가 있으신가요? 제가 의상 자체를 이번에 처음 만들어 본 거였는데 사베네어 비스티에의 약간 금속 소리를 좀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 재료를 굉장히 많이 달아서 소리가 좀 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소리가 또 마이크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마이크를 한번 대드려 볼게요. 진짜 옆에서 들으면 굉장히 금속성이 예쁘게 찰랑찰랑 들려요. 이런 부분도 네, 심사평에 지금 통역이 다 되고 계십니다. 네, 심사평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야시톨라님. 네. 오. 자, 야시톨라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본직이 흑마도사라서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전국 흑마도사 협회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사의 자리를 빼앗읍시다. 아우, 네, 멋집니다. 자, 역시 쓰레기 흙은 흑마도사의 흙. 네. 역시나 제일 또 궁금한 게 들고 계신 소품인데 네. 자,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특히 이 친구. 아, 예요? 네. 붙들고 있던 건 한 달인데 실 제작 기간은 한 2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점을 뒀던 포인트는 있으신가요? 어느 걸 제작에 제일 중점을 뒀거나 너무 힘들었다, 난 이게. 옷이요, 무기요? 어떤 거든? 네, 좋습니다. 무기는 네. 이 모양이 안 잡혀갖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겨우 모양을 잡았고요. 옷이 제가 치마를 세 번 뜯었어요. 이거 요 지그재그 부분 있죠? 네네네네. 이거를 진짜 추석에 당일날 잠도 못 자고 밤새서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 네. 모든 참가자분들이 정말 이런 사랑과 열정, 파이널 판타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정말 참가자분들의 열정인데 그 디테일만큼이나 또 좋은 결과로 다들 또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또 상을 받건 못 받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겼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고 앞으로 또 파이널 판타지 유저로서 살아갈 때 또 즐거움을 또 갖고 플레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참가자께도 또 마이크 넘겨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이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만났어요. 네. 자, 먼저 11번째 참가자 차은혜 템 오메가 알파 편 오메가 F. 아,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클리어 했나요? 물론이죠. 네, 그렇죠. 클리어. 자, 되게 네 팝한 유저다운 네, 질문 이건 없을 거지만 처음 클리어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거의 이틀 밤낮을 하루 종일 박아서 깨가지고 아주 뿌듯했습니다. 제가 또 주직이 닌자다 보니까 거의 F랑 함께 했는데 그래서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여기 적혀있는 질문 중에 제작 과정 중에 많은 도구 중에 눈썹 그리는 아이브로우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 제가 옷 자체를 처음 만들어보고 이런 조형물 자체를 처음 만들어보는 진성 문과충이라서 제가 처음에 이 에바폼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위에 뭘 아무걸 갖다 대도 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아이브로우가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써봤는데 너무 잘 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브로우를 쓰세요. 네,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건 굉장히 무거운 소리가 나는데. 아니요, 가볍습니다. 네. 커튼봉입니다. 아, 커튼봉이래요. 근데 앞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작을 처음 해본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근데도 거의 어설프지 않고 정말 디테일이 앞 가까이서 봐도 너무나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요. 이건 얼마나 걸렸나요? 만드는데. 아, 이거는 한 3일? 3일? 거의 밤낮을 했어요. 근데 3일이 아니고 그럼 72시간인 거죠? 딜러로 매칭해놓고 하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참가자 또 여기 옆으로 오시면 제가 갈게요. 네. 자, 오메가 F가 또 옆에 계십니다. 오, 자. M인데요.
죄송합니다. M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F와 M이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자, 두 분 혹시 아시는 사이세요? 네. 아, 그러면 F와 M을 하기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네, 같이. 아, 공동 퍼포먼스 됐으면 좋았겠다. 아, 그쵸? 뭐 그런 거 정한 거 없으시죠? 뭐 한번 해보실래요? 뭐 있으세요? 이게 사전에 없던 요청이긴 한데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자 잠깐 비켜드릴까요? 앞으로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마이크 한번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간략한 질문 해드릴게요. 자 의상 제작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3개월 정도? 아 그러면 뭐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건지? 아 제가 3개월 걸린 이유가 좀 사실 보시면은 만든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참가자분들에 비해서. 네, 처음 만들다 보니까 갑주도 처음 만들고 무기도 처음 만들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의 디테일을 신경을 쓰기는 썼어요. 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다고 하기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와. 네, 이상으로 12분의 인터뷰는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여기로 갈게요. 마이크가 두 개가 됐네. 이렇게 말해야겠다. 오. 자, 제가 호명해드리면 한 분씩 시상해 주실 분들 먼저 나오셔서 그분들이 호명하시고 수상자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인 번뜩상을 수상해 주실 시상해 주실 최정혜 운영 프로듀서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국판 운영 프로듀서 최정혜입니다. 제가 예, 오늘 참가해 주신 12분들의 참가 신청까지 다 봤었어요. 그 1번부터 마지막 모든 신청을 다 보고 오늘 퍼포먼스 준비 그 의상 실제로 보고 퍼포먼스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다들 너무 퀄리티들이 좋잖아요. 모든 참가자분들께 한번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주어진 상은 번뜩상이라는 건데요. 물론 종합적인 걸 다 보고 가장 번뜩한 느낌을 받은 분, 그 유저분에게 드리는 건데 저는 조금 뜸을 들여주시죠. 바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네. 마음에서 몇 분이나 선정이 되셨었나요 처음에? 몇 분 중에 내가 갈등이 됐다? 다섯 분 정도. 아 맞네요. 네, 다섯 분 정도 갈등을 네. 했는데 심사위원분들과도 다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 결과 저는 그 결과 오메가 M. 오메가 M 번뜩상 네 축하드립니다. 후. 자 시상에는 네, 최정혜 프로듀서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기념 사진 촬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달해 주시고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촬영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네 앞에 보시고 촬영해 주신 다음에 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그 오메가 M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실제로 여기 가까이서 보면 이 모든 디테일들이 되게 디테일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방패 이거 다 멋있었죠. 네, 그래서 그 이게 오메가 M 참가자분이요 두 번째로 주셨어요. 첫 번째로 신청해주신 분이 오메가 M이셨고 그래서 이 두 분 아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아시는 분이셨군요. 어쨌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프로듀서님은 다시 자리에 가시고 뒤에 계속 네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이죠. 두 번째 상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했나요? 취향 저격상 시상에는. 소켄 마사요시 사운드 디렉터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시고요. 네, 통역분 계시죠? 네. 조금 네, 만나까니. 네, 네. すごく悩んだんですけども 굉장히 고민했습니다만 1人 決めました. 한 분 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자 과연 또 취향 저격상을 받게 되실지. 자, 심사했던 기준이 뭐 선정 이분이 선정돼야 될 이유가 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네, 나의 마음에 이게 딱 왔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作った服のそのきめ細かさと 만든 옷의 어떤 섬세한 디테일이나요? それからあとこのステージの上でパフォーマンスを行っ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まあその合わせ技というか 일단 그 아, 나와서 스테이지에서 퍼포먼스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아, 뭔가 잘 맞은 부분이라든지. 아, 퍼포먼스. 또この間僕あの 일본에 오케스트라 콘서트 했는데 ちょっとそのことを思い出しながらなんか見てました.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오케스트라 콘테스트를 아,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다양한 이유로 선정된 취향 저격상의 주인공은 누군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츠유! 여츠유 나와주세요. 여츠유상. 왜 내 마음이 깊은 것인가. 네, 시상해 주시고요. 네, 수상자에게는 스페셜 리워드와 해피머니 상품권 30만원 상품이 네, 지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취향 저격상 유추이가 받았네요. 네, 앞에 기념사진 촬영할게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시상해주신 또 소케 마사야시님 네, 다 자리를 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유치윤 씨도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직 두 개의 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의 상은 빛의 전사상입니다. 시상에는 마이클 코지폭스 로컬라이즈 디렉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떻게 코스프레 잘 보셨는지 느낌이 어떠셨나요? 하이, 약간 전員 素晴らしかったです。 모두들 너무 대단했습니다. 네, 코스프레 ってやっぱりこう コスチュームが 大事なんですけど やっぱりその キャラクターになりきるのも 結構 大事なんです。 코스프레는 코스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캐릭터가 완전히 캐릭터를 잘 소화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잘 소화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너무 또 오래 끌지 않고 바로 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또 로컬라이즈 디렉터님께 마음을 주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수상자 발표해 주십시오. 私も悩みましたけど、一番 NPC になりきっていたのはやはりジャンドレーン。ジャンドレーン。 가장 NPC를 소화를 잘 하신 분이라고 생각돼 선정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페셜 리워드와 해피머니 상품권 30만 원이 수상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사진 찍으면서 기념사진 촬영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려야 될까요? 괜찮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대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상에는 시상자로서 요시다 나오키 프로듀서 겸 디렉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まあ何よりちょっと最後僕が大賞と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何よりちょっと総評をねまず全体 대상을 드리는 건 좋은데 일단 총평을 한번 드릴게요. とにかくですね今回このファンフェスティバルのステージ上でのコスプレコンテストとにかくレベルが高かった. 그 팬페스티벌 한국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면서 오늘 많은 코스프레이어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고레벨, 레벨이 너무 좋았, 고퀄리티였습니다.
なので本当はね、本当全員に何かしら賞をあげたいぐらいなんですけど、가능한다면은모든분께어떤상을드리고싶은마음은굴뚝같습니다만まあどうしても選べって言われたので주책에서한명만고르라고그렇게말씀을하셔서はい、選びました。한명골랐습니다。コスプレって大体こうまずそもそも衣装の完成度、コスプレ라는게이제의상의완성도는물론이지만それからそのコスプレでどれぐらい工夫をするか、他の人と違ってね、こう違いを出していくかみたいな。그의상을만드시면서어떻게다른참가자들의의상과차별화를줄수있을까고민하는부분이라던가。そしてそれどれだけそのキャラクターになりきってこうパフォーマンスをするか。그캐릭터에몰입해서내가그캐릭터가되어서연기를얼만큼할수있는가。마지막으로それを見た観客の皆さんがどれぐらい盛り上がるか。마지막으로그퍼포먼스를본여러분들관객분들께서얼만큼호응을해주시는가。この4つで僕採点したんですけど、すべて満点を取った方に賞をあげたいと思います。이모든부분을심사중에고려했습니다만은모든부분에서만점을받은참가자를호명하고자합니다。素晴らしいキックを披露してくれたスザクです。멋진킥을해주신주작에게드리겠습니다。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축하드립니다。대상은주장님에게돌아갔습니다。자스페셜리워드와함께해피머니상품권100만원이수상되겠습니다。축하드립니다。우네앞에기념사진촬영하고요。아멋집니다。네참수상을하셨건아까말씀드렸지만못하셨건이곳에올라와서여러분들께이렇게함께즐기는자리를만들어주신12분의모든코스플레이어분들께다시한번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